지난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디폴트에 관한 것이었죠. 지오플렛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미국이 정말 망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더 살아날 기회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미국 디폴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미국 정부는 나라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매번 그 정해진 금액 이상을 써버려서, 한도를 더 늘려달라는 협상을 해왔었죠. 여태껏 어찌어찌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협상이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되면서 하마터면 협상이 결렬될 뻔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했었다면 현재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디폴트 얘기를 왜또 하냐면 최근 다시 한번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금융상품 중 하나인 CDS에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CDS라는 것은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데, 만약 국가부도가 발생할 경우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CDS는 이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라가 망할 확률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상품인 것이죠. 이 CDS의 그래프를 보면 2023년에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 상품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에 들어 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국가부채가 약 30조 달러인 상황인데, 이는 하나로는 약 4경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4경원이라는 금액은 숫자로는 쉽게 실감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돈이 필요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 정부, 기업들에게 국채를 판매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국채를 판 돈으로 새롭게 달러를 찍어내어 시장에 뿌리는 것이죠. 디폴트 위기로부터 약한 달이 지난 현 시점, 문제는 누가 이 국채를 사줄 것이냐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2024년 1분기 기준 약 31조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015년의 경우 민간이 약 60%, 외국인이 30%, 연준이 약1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3년의 경우 민간이 60%, 외국인이 20%, 연준이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비중을 줄이고 있으며, 연준이 시장에 풀린 그 채권들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의 비중이 바뀐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국은 지금과 달리 미국과 공생관계였죠.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미국 정부는 국채를 판 돈으로 미국 경제를 부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함으로써 번 돈으로 또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였고, 미국은 국채가 잘 팔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등 미국 내의 자산 가치가 상승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 미국은 필연적으로 중국을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 규제를 받은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게 됐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받게 된 이점들을 다시 다 뱉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본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채권을 팔아대서 그 손해를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파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국채의 가치가 시장에서 높아져야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것인데, 중국의 매도로 인해 미국 국채의 상대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감소하자 수익과 리스크 헤징을 위해 샀던 미국 채권들을 다시 팔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금융자본들은 이제는 미국 채권이 아니라 자국의 채권을 더 사모으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꽤 답답할 것입니다. 팬데믹 시절 양적 완화를 위해 연준이 국채를 많이 샀었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난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채를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국채를 사주지 않으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미국 국채를 사줘야 하는 주체가 미국 내 자국민들과 금융회사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회사들이 가치가 떨어져가는 미국 채권을 얼마나 사줄 것이냐는 것이죠.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포트폴리오에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보유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투자물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것이었죠. 미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니까 미국 채권은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빠졌었는데, 채권이 잘 팔리지 않게 되어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투자물들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의 금리는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고,
과거에 올랐던 금리로 인한 충격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시장은 당연히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될 것이죠. 미국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누가 미국 국채를 사줄 것인지 그 상황을 계속해서 관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